지금 이곳은 저희 있지 쇼케이스 현장입니다. 1분도 못 잤어요. 아, 졸리지 않고요. 굉장히 긴장해요.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대기실부터 저는 되게 많이 기분이 좋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쇼케이스 한번 잘해보겠습니다. 저희 그럼 처음 리허설 가보겠습니다. 암전. 저희 인이어 제작한 거 나왔어요. 리아라고 써있어요. 예쁜 아이일까요? 저희 인이어? 보여요? 인이어? 제 거 짱 예쁘거든요. 누나랑 잘 어울려요. 핑크 앤 블루인데 블링블링한 글리터 재질로 되어 있어요. 제 이름에 리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리유를 새겼어요. 제 리아? 리아의 리유. 그리고 까만색 좋아해요. 엘리베이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너무 떨려요. 이 안에 막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고 갑자기 긴장이 확 와요. 이건 연습생 쇼케이스다. 연습생 쇼케이스다. 기자님들이 오늘 엄청 많이 와주셨는데요. 갑자기 솔직히 리허설할 때는 많이 안 떨렸는데 지금 막 가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되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파이팅! 신인인데 프로다운 모습. 그게 바로 있지죠? 그쵸. 프로다운 미 있지. 이 있지는 저희 5인 5색의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진 10대다운 저는 2019년이 낳은 스타, 2019년이 낳은 별이라는 말 정말 듣고 싶은데요.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.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이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자분들께서 언니에게 축하한다고 막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무사히 잘 맞힌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. 사실 기자님들 질문에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말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근데 저희 멤버들 같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될 테니까요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제 화이팅!